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방해 맞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대 그 다음에 뭐 현장 됐고요 뭐 고의로 방해요 뭐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고의로 방해 5년 5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방해 소방 장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방해 어유 계속 나오죠? 예, 다 키워드가 막 깔려 있죠. 소방 자동차 방해 5년 5천이고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이게 소방활동이에요. 소방활동 길게 풀어놓은 거죠.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소방활동 방해 맞잖아요. 그죠? 이것도 소방활동 방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소방용수시설하고 비상소화장치 둘이 생긴 거 똑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 그러면 5년 5천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냥 여기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을 외우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한 3, 4분 정도 설명드렸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 싸그리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와 그렇구나. 나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우리 기출문제풀 있죠?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거기 가보시면 문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핵심 요약 강의랑 우리 기출문제풀이 강의 있죠? 같이 병행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때도 제가 문제 되게 많이 풀어놨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또 문제풀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또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처할 사유가 아닌 거 골라라. 아닌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아닌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 상물 및 토지를 강제 처분을 방해했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강제 처분을 방해했다.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일단 우리가 외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얘가 틀렸습니다. 일단 답은 1번 나왔고요. 이미. 자, 나오죠? 소방대 구급활동 방해. 다 나오진 않았지만 화재지나 구조 구급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소방대, 그 다음 뭐죠? 고의로 방해. 그렇죠. 출동하는 걸 고의로 방해했습니다. 5년 5천. 비상소화장치 효용을 해쳤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은근히 지금 방했자라는 말 안 쓴 건데 비상소화장치인데 뭐였죠? 그렇죠. 사용을 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내용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그냥 핵심 요약 막 두 문자만 따가지고 그냥 보잖아요. 헷갈려서 못 푼다니까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용수시설, 여기 이제 용수시설 없지만 비상소화장치가 용수시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거를 만약에 효용을 해쳤다는 얘기는 방해를 한 겁니다. 전체 문장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이 되는 건데 강제처분 방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나오네요, 바로. 여기 밑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나오니까, 그렇죠.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 그리고 또는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게 보통 우리가 소방기본법에서 5년 5천도 되게 중요하지만 5년 5천하고 쌍벽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생활안전활동이 막연하잖아요. 뭐가 있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활안전활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고드름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뭐 위의 동물, 멧돼지라든가 뱀이라든가 뭐 벌통 말벌집 같은 걸 제거한다든가 끼임 고립 뭐 기계에 사람이 끼인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고립이 된다든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단전 전기가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다든가 단전이 제가 이제 키워드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고드름 위해동물 끼임 고립 단전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안전활동인데 자 저는 이렇게 외울게요. 그 중에 만약에 이런 겁니다. 멧돼지가 도심 지역에 출몰을 했어요. 그럼 멧돼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에는 보통 사살을 해요. 사살을 해야 되는데 딱 총을 겨냥해서 쏠라 그랬는데 갑자기 환경보호단체 분들이 오셔서 이건 어디까지나 픽션이에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경보호단체 분들이 총을 딱 쏠라 그랬는데 환경보호단체 분들이 뭐 멧돼지는 우리의 친구야 이러면서 갑자기 팍 밀었어요. 소방관을. 그래서 공중에다가 빵 총을 쏴서 멧돼지가 놀라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면서 막 벤츠 같은 거한테 꽝 들이받고 그냥 도망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놓치고 피해도 발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환경보호단체 분은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저희가 그분한테 뭐 한다? 그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생활안전활동 방해입니다.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냥 저는 멧돼지 100벌금 이렇게 외웠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 갑자기 멧돼지? 그렇죠? 뭐 저랑 닮았다 그게 아니라 멧돼지 100벌금 이렇게 외웠습니다. 멧돼지 100 이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